그나마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이거 각도가 잘못됐다. 이거. 아 근데 이게 이거 어떻게 해서 자 그거에 아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Thank you.
Thank you.
자 여기
앉아서 따라가는 게 느리긴 했는데, 와, 실수 한 번만 해도 그냥 순간 부각이네요. 이렇게 아홉 번 뛰면 끝났고요. 자, 다음 코스는 어디냐? 후배네요. 후배는 뭐 마력에 대해서는 이미 도전됐기 때문에 다른 마력을 기대할 수 없어요. 라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게 문제겠네요. 자, 고배 낮이 있고요. 플러스는 천천합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자, 둘다 육사고 예상됐다.
소리가 좋아가지고 진짜 뭐 길어요. 1대1에선 18km가 맥스인 만큼 길어요. 가능성이 많아요. 자, 둘 다 육사고 타임 출발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와, 아벤타이어가 앞서 선을 먹었습니다. 와, 트랩 기다리고. 자, 여기. 사실 이 다음부터가 관건이긴 해요. 승자 나오고, 승자 나오고. 아벤타도로도 이 코스 상당히 좋거든요. 몰라요. 가속으로
꽂을 수 있을지. 이게 코너가 애매하거든요. 언더가 나면 계속 뒤지 끌려요. 자, 아메타드가 1등을 달리고. 자, 이거 백팽이가 중요해요, 백팽이. 그래서 어. 아, 안쪽에 트래픽이네요. 어. 자, 일단 옆에 가서. 어. 와, 이거 이게 되네요. 진짜 아까 전에 그 코너에서 넓게 돌아가, 넓게 돌파하고 부스에 받아가지고 충격이 확실히. 네. 아, 그래도 역시 아메타도 가성이 장난 아니네요. 오, 이게 되네요, 이게. 가끔씩 안 막힐 때가 있거든요. 오. 여기 높은 만큼 의외의 그 구간에서 많이 바꾸니까 자, 약간 코너. 자, 여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 뭐냐면 아, 있어. 아, 자, 아직 이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항상 1대1은 마지막에서 지르면 되거든요. 아, 자, 아메타드가 그 사이에 다시 전술을 하락했고요. 아, 오, 예리하게 전환했지만, 아, 혹시 이게, 혹시 이게 폭포가 이런 거 그렇죠. 오, 어, 어? 아, 날리기는 잘 날렸는데, 그쪽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점은 여기 조금 뺑뺑이가 있다. 아니, 뺑뺑이가 아니라 파이프더가 있다. 오, 하늘이 열렸고요. 자. 아, 저기 한번. 확실히 여기 문제점 사실 트럭이 들어간 다음에 100대 조절을 해가지고 차를 1차로만 늘리게 되는 거예요. 아. 타이머를 타는 사람은 좀 무리가 있다. 예, 몸에 미웠어요. 확실히 타이밍 차이가 뭔가 자세 잡기는 코너 잡기 좋다 보니까.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대로 가면 딴 뺑뺑이가 나올 것 같네요. 신입 선수인 걸 유지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몰라요. 여기서 여기서 못 나가면 크게 당하거든요. 오, 아, 보였고요, 보였고요. 딜크, 딜크 보였고요. 자, 꼬꼬. 아, 딜크 차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꼬꼬 끝났고요. 자, 하프네고요. 박진감 넘치는 배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절대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박아요. 근데 그걸 잘 꽂냐 못 꽂냐 그게 문제죠. 자, 마력이 달린 것 같은데요. 솔직히 여기도 마력이 좀 기간 쪽을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이 내릴 수 있어요. 전진 쪽이 유리하기도 하고. 자, 720대 73. 자, 아, 6단하고 5단의 차이도 확실히 볼 수 있겠네요. 자, 27. 원만하게. 대만이 되게 움직이고 아, 약간 그게 있어요. 자세가 잡히네요.
자세가 잡혀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 아, 그런데요. 이게 무거운 차는 카운트 절대 안 던지면 방향선이 있어! 아! 이거 플스 있고요. 근데 문제점은 여기 1섹션이라는 거. 이제 2섹션 맞더라고요. 오! 아이덴션! 아, 아이덴션 쉽네. 자, 여기. 여기도 은근 S자 코너가 라인 크로스가 잘해가지고. 오, 이건? 잡네, 이거. 차가 되니까. 아, 여기. 뭔가 소리가 이상한 거. 역시 확실히 같은 라인과. 여기. 길이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 타이가 안 탄산하고, 탄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자, 연속 코너 구간. 여기서 후행차가 부스트 받기 때문에 가속에 1점을 받아요. 그래서 따라잡기는 컷 떨어졌거든요. 와, 이게 약간 실수가 있어가지고 후회를 못 봤어요. 마력이 남기도 하고. 근데 아직 후에는 충분히 있다는 거. 좋아요. 괜찮고요. 자. 자, 이대로 다음 직선에서 따라주세요. 또 쉴 수 있었어요, 여기. 아, 이렇게 되면. 마지막 코너죠. 마지막 코너죠. 이제, 빙판 갑시다, 빙판. 아, 근데, 수비공기다 보니까. 한 번씩 하면 너무 무섭네요. 저만역이면 일단 선두에 있는 게 나은데 이렇게 끝이라고요. 바이칸이 다운이 나오면 재밌는데 업이 많이 나와가지고 과연 아 왜 업이 나와 아, 여기 마녀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게 많이, 두뇌 싸움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오, 동론? 진성국이면 동론에 근접한 마녀. 근데 이게 1대1이면 모르겠어요. 아, 이거 트래픽도 있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여기 탈마력이 16공이긴 한데, 베트남 전투가 거의 못 봐요. 아, 와, 680 나왔네. 와, 680. 제 생각엔 680 이길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680 이겨야죠. 그게 60마력 차이 나더라도 680마력이 쫓아와야 돼. 네, 맞아요. 코너도 있고, 확실히 직선구간이 뭐라 해야 되나, 60마력 차이로는 절대 거리를 돌릴 수 없어요. 네, 그렇죠. 컨텐션을 못 뽑아요, 여기가. 여기가. 가게 좋아. 솔직히 먼저 내주고 비스트 싹션 하면서 나비게 돌리는 것도 그게 괜찮아요. 아, 되게 위험해요. 740인만큼 여기. 아, 제가 보기엔 이거 효율을 뽑기 어렵거든요, 이거. 740. 아. 아니. 여기서 4단으로 하면 미스가 빠져요. 근데 이게. 드리프트를 하면서 지금 겨우 RPM을 맞춰진 상태고요. 이게 이래서 그 7630이 배틀에서 안 좋은 거예요. 정면에도 못 달리니까 이게 코너 부분에서는 확실히 4단이 유지가 되는데 RPM이 올라가니까 네, 탈출할 때 탈출할 때 무조건 살짝 내려요. 맞아요, 맞아요. 라인 좋아요, 라인 좋아요. 이거 어떻게 타지? 아, 겨는 사이에 680 잘 따라오고 있고요. 솔직히 딱 마력으로만 그냥 그 기어 변수 단수로만 보면 680, 700이 여기 맞거든요. 최소권은 아니긴 한데. 자, 직선에서 벌어진 거 다 마녀가 됩니다. 그래도 감춘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여기 빨고로. 역시 텐트 짜리 네. 좋아요, 좋아요. 각이 잡혔어요, 역시. 의외로 전투 세트 계시면
그러니까 레이싱 그 라인에서 관련하다 보면 항상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 그렇죠. 변수가 있으니까 이상적인 라인을 못 뽑으면 자 과연 아 여기 차이가 있어도 50까지 괜찮아요. 50m까지 어, 여기, 어 여기서 진짜 못 가요. 여기 못 가요. 진짜 못 가요. 몰라요 몰라. 아 이거 30m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아 이거 진짜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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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좋아요 좋아. 아, 이거. 8번에 이길 수밖에 없어, 여기. 여기 지면 진짜 그건 정만혁이에요, 정만혁. 아, 여기. 왜 정만혁 국사공이에요, 사실. 여기 벤틴 정만혁 국사공. 아, 혹시 방금 축사공에서 축사가 돌아갔으면 어떻게. 아,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또 보는 상황이. 타임을 타는 거라고. 예, 예. 아까 전 50m까지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속력이 안 붙으니까 솔직히 몰랐거든요. 이제 리버스 진행만 나왔고요. 자, 지연 리버스. 아웃이네요, 아웃. 심심한데 오늘 교육을 해달래? 지금요? 심심해. 여기다 배팅하면 배팅하면. 1대? 1대요. 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1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우 길어요 그거 18km 길어요 길어 어허 옛날에 그건 마다 하지마 어 660 680 620 솔직히 저도 여기서 700 절대 안 써요. 680이 낫거든요. 무조건 680이 1위를 나오시네. 여기 그 투표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국장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라인이 달라요. 앞으로 여기서 한 전반 3km, 아, 한 4km에다 공을 내서 오른쪽으로 한꺼번에 노란 선으로 나오는데 거기가 되게 예쁘다. 아, 뭐. 아 근데, 아, 공격공이라서 그런지 가슴이 버리긴 하네요. 가슴이 네, 확실히 알아보겠네. 자, 아, 여기 너무 위험해요. 네, 여기 너무 위험해요. 노란 코너인데, 여기 빨끔해요, 거의. 떨어져요, 네, 맞아요. 라인이 떨어져요. 어우, 야. 근데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시원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죠? 12점 몇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13.8로 알고 있는데요. 아. 아까 거기 지날 때 13.9. 어, 그럼 거기는 시원은 동코너가 되는 건가요? 확실히 예상할 수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18km면 갈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직전에서 막 가고 있는데 끝나거나 12점 몇 아니에요? 12.8 막 그런 거 어쨌든 가긴 갈 거예요. 트래픽이 예사롭지 않게 나와요. 하마저피 가시도 애매하거든요. 초반에 완만했다가 약간 후반 가서 좀 약간 넓어져가지고 네. 시원 1생 시원 아웃 1생 코너가 하마저피 와 있어. 아 또 3일 배트 와 역시 감성이 컸어요. 아 여기 터널도 애매해요. 여기 터널이 시원 2를 탈 때도 모르겠는데 시원이 2번을 탈 때도 모르겠지. 저도 지금 되게 많이 헷갈려요. 네 맞아요. 진입을 어디서 탈지 끊어야 되지. 그리고 훨씬 더 과감해지거든요. 코너가 여기 진짜로 양동 라인으로 가면 언제든지 막 뒤엎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은 위험하니까. 아 에도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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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솔직히 원래는 전방향이나 여기가 좀 추억이 많이 연하긴 한데 여기가 좀 애매해요. 오 익사 아, 여기가 이드가 아웃을 바로 잡아서 이드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그냥 바로 이대 끝이에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맞아요. 이게 처음에 완만했다가 나중에 급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바리에이션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거 좀 많이 늘어뜨려야 되고. 오, 그럼 진짜 위험했어요. 약간 이거 훅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거 훅할 수 있죠. 이거. 아, 근데 공전이다 보니까 이거 막 그렇게 친구의 그건 아니거든요. 저 같았으면 보낼 수 있을지도 몰라, 모르겠어요. 본능적으로. 알삼이네, 뭐. 아, 이거 갈 것 같은데요? 아, 이거 간다. 이거 여기서 순위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진짜. 아, 이거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부분. 아, 이거. 68km. 야, 좋았어, 좋았어. 아, 이거 과연. 여기 진짜 위험해요. 자, 이거 아니고, 아, 660이니까 이게 들어가는구나. 야, 이거 몰라, 이거. 아, 근데 660은 너무 답답해요, 저는. 와, 660의 기감. 와, 이거 후반 몇 전에 돌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유버스는 타임 그것 때도 안 돼요. 이거 많이 타봐야지. 대체 많이 한 사람한테 좋아요. 오사카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동방향은 주말이겠네. 뭔가 역방향을 760km 타기에 좀 애매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확실히. 정방향도 솔직히 만약 낮추려면 740까지 괜찮아요. 야, 잠깐만. 아, 제가 모르는 거죠? 미칠놓고. 예, 근데 솔직히 공화력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라인에 자신 있고, 그리고 확실히 또 뒤에서 오는 거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720. 720이 솔직히 많이 쓰죠? 720이죠, 720, 730. 720. 블루전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720 솔직히 기대돼요. 720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720이 많이 흔들어질 수도 있고, 편해질 수도 있어요. 아, 확실히 가동은 좋아요. 아, 이거 이거 꽂을 수 있긴 한데, 이거 꽂으면 또 기대될 수도 있긴 한데. 가치가 괜찮은데. 와, 그렇죠. 수영하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또 꽂으면, 초반부터 꽂으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진짜. 오, 야. 살짝 실수가 있었겠는데, 확실히 일어났어요. 저 라인 타기 나오니까. 확실히 안 보이겠네요. 확실히 안 하고. 타이머티커인가요? 확실히 안 하고. 자, 벨트라인으로 걸어요. 네, 여기가 직선을 빠진다고 해도, 전방향 때처럼 그렇게 안심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코너가 나와요. 여기 문제예요, 진짜. 아, 죽었어. 그래서 여기가 트랙 포인트가 아니에요. 속력이 막 떨어져서 막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실수 안 하고 통과하면 트랙 포인트는 분명히 아니에요. 자, 여기. 여기는. 아이씨. 잘 받았어요. 저는 전사라고 못하겠어요. 저 어떻게 저렇게 왔지? 네, 지금 조화가 있어요. 타이머 패커인도 하고, 그리고 라인을 안다는 거. 이거 두 가지 조합이 이루어져야지. 아니, 근데 이거 회사가 역방향이잖아요. 이거 타이머 패커인이잖아요. 아, 근데 그게 있죠. 이 안에서, 네, 그렇죠. 감이 있어요. 오! 안에서 많이 조심해야 돼요. 이거 감이 항상 발전해. 그리고 타이머 패커의 전체적인 기술이 지금 바퀴가 미끄러지고 안 미끄러지고 되게 컨트롤하는 느낌이 네, 맞아요. 저것 때문에 760이더라도 코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아, 그쵸. 왜? 주선에 주선 했는데 다시 가볼게요. 아, 여기 이거 분기점 보이면 진짜 그러네요. 분기점 왼쪽 보는 다음에 바로 아웃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마 여기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왜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빨간 군도가 무조건 나오잖아요. 아, 그쵸. 그 속이 좋은 거. 거기를 무조건 피하고 싶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그나마 속력을 유지하면서 돌기가 좋은. 차라리 저속 발트로 가는 것보다, 지금 여기만 뺑뺑이 돌면서, 여기 전반 1.5km 앞에 있는, 왼쪽 빨간 군도 아, 네. 거기를 통과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위험했는데 잘 통과했어요. 역시, 컨트롤이 예사롭진 않아요.
네, 문제는 그게 배틀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가라, 가라, 가라! 아, 이거! 아! 어, 이건. 아,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아, 이거. 이거, 그냥 양동을 쓰면 또 몰라요. 오, 두 개. 와,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불안이! 야, 이거! 와, 이게. 760이랑 이게 이러니까 우리가 완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500m 전까지 못 드는 거야, 이게. 와, 그걸. 확실히 760이 막 올라갔는데, 720이 밀어나가면서 760이 훅더 깎였어요. 많은 차이 있던데. 네, 그러니까요. 야. 이게 통통 튀기는 때가 있고, 막 좀 약간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재밌거든요. 아, 이거. 재밌다. 이제 마지막 코스. 아, 여긴 근데, 여긴 안 받고 타는 사람 못 봤어요. 일단 아, 한국인 안 받고 타는 사람 없어요. 다 받고 타요. 절대요. 아, 입방. 그래도 아바보다 입방은 훨씬 더 쉽죠. 네, 그렇죠. 아바는 처음에 그 인섹션 부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덕 구간. 거기 로직도 보면은 완전 그냥 엑셀 거의 0.5바에서 0바까지 그냥 완전히 떼버려요. 네, 그렇죠. 거의 엑셀 오히려 밟으면 확 미끄러져가지고. 어려워요, 어려워. 대신 인바운드도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냐. 3섹션에 그 12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가 약간. 그 또, 네, 그렇죠. 네. 거기서 또 막 꽁냥꽁냥 하는 거 보다. 어, 확실히 많았고요. 오, 93명이네요, 공격적으로요. 어? 아, 이건 역발상. 76번을 타기에는 76번. 네, 76번은 아니에요. 타이밍이고 어느 정도 수행의 그 부담을 맞으려면 70은 더 안정적인 안정적인. 근데 여기 이렇게 벌어져도 여기 오면 많은 사람이 진짜 저기 같이 가다가 로켓소리가 끝까지. 아, 여기 약간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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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군요. 그래요, 여기 어차피 초반이니까 느슨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여기 좌우가 바뀌는 탓에 어려워요, 좀. 근데 몇 번 타보는지 알겠더라고요. 타이틀 타보면서 이런 구조를 해보니까. 아, 그렇죠. 근데 아바도 진짜 힘들어요. 아바도 힘들어요. 진짜 좌우 바뀌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왼쪽 보는데 1박스부터 어느 쪽이구나 하고 이렇게 쳤는데 밖으로 잘 안 돼요. 맞아요. 관성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 안 하거든요. 관성을 주는 자연스러운 리듬에 안 맞춰가지고. 어, 들리죠? 자, 이제 가까워져요. 자, 브레이크 코너. 아, 뭔가 좀 애매한데요? 이게 아벤타도르가 애초에 하프네하고 별로 안 맞는 거라서 그게 그렇게 집을 많이 못 봤어요. 원래 저기 따라잡는 그거거든요. 네. 차량 상승도 있고, 플레이어 상승도 있고, 코너 상승도 있고. 그게 선택해야 될 게 많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는 건지 뻔한 거면 안 해요. 뻔한 거면. 왜 할 필요가 있으니까. 점점. 아, 이거 또 아까 전에 나 똑같아요, 이거. 아까 전에 똑같아요. 근데 문제점은 여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가게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막을 수도 이거. 있다고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욕심을 부리려다가 대략 막았어요. 아, 아벤타도르가 폭이 크니까 쏘기가 힘드네요. 자연적이네요. 아, 이렇게. 자, 경기가 끝났고요. 아, 힘드네요. 아, 확실히. 알아보겠네요.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되고요. 어, 지금까지 비상탈출 ZCS 그룹 S님 회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